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말씀으로 무장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을 벗어던지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살리는 영적 흐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영적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신앙과 믿음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결과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 볼때 잠깐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100번 싸우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령이 역사했다면 누가 도대체 싸움에 이길 것 같습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택청함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를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요, 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요, 정말로 완벽한 분요, 성령이 항상 이기시고요. 영적 진리는 말씀의 성취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요.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때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모든 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저주, 제약,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비진리로 우리를 속입니다. 가짜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진리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절대 속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영적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선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린 믿음을 회복하고 살리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될 것은 사단의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처음부터 불신앙이라는 영적 흐름으로 우리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밀고, 우리를 끌고 나가서 결국에는 불신앙이라는 영적 흐름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어로 뭐 worship입니다. worship.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기쁜 이름으로 기도하고 경배를 하면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경배를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결국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심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불신앙에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바로 사단의 영적 흐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영적 흐름 속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이 뭡니까? 나는 이 영적 흐름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 대신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를 이 사람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수많은 증거를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나 언약의 언약을 붙잡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구원도 은혜인데 그 구원세의 값진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값진 복음을 알고 이제 나가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단이 자꾸 환경으로 문제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취된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자꾸 우리를 속여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혹시 불신앙, 의심 속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여태껏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나한테 선포해 주셨고 수많은 증거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데 혹시 나는 현실 때문에, 혹시 나는 지금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영적 흠에서 나오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새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이 오겠습니다. 우리의 웨이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웨이 메이커. 무슨 말입니까?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 어떻게 길이 납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와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길이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 메이커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Miracle worker,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우리 힘은 절대 불가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표현상 기적이지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으십니까?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매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안 된 것 같다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면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과 환경이 기준이 되어지면 어렵고 안 되어지고 힘든 환경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약한 인간들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득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네가 아니고 내가 직접 기적을 나타내겠다. 우리가 생각 안 된다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되어지는 기적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누굽니까? Promise Keeper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romise Keeper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하나님.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세요.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한번 그냥 해본 말이야. 아닐 것 같아. 안 되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Promise Keeper. 그래서 그 응답으로 무슨 응답들이 나타납니까?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떠한 흑암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가문에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이 추석 연휴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나의 기도와 내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증인입니다. 저는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첫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첫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까지 된 것입니다. 저 통해서 한 명 한 명씩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밟는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적 흠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언약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모든 의심을 내어버리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의심, 모든 불신앙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왜? 모든 의심을 버렸으니까.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신앙이, 그 불신앙의 냄새를 풍기니까 사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대로 응답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지 사단의 영적 흐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리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봤죠. 첫 번째로는 사단의 영적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영적 흐름. 그럼 두 번째로 살리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향해 분부하시는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지금 말씀 읽은 이 부분에요. 살리는 영적 흐름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불신앙의 영적 흐름에서 이제는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가정을 사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언약을 붙잡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어떤 흐름입니까? 바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러면 끝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불신앙의 저주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사단 손에 붙잡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기쁜 소식, 복음 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무서운 얘기 해보세요. 아이들이 뭐야? 무섭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가서 재밌는 얘기 해보세요. 그럼 뭐야? 재밌다고 깔깔깔깔 웃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얘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슬퍼지잖아요. 여러분들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강행됩니까? 예수님의 살리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쁨, 참된 기쁨, 행복함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생명을.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구나. 마지막으로 이 약을 먹듯이, 그렇죠? 이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심령으로 예배를 참석하세요. 그 심령으로 생명을 걸고 새벽에, 주일에 모든 예배를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나뿐만 아닌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기 원하십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권세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모든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 없으셨어요? 저는 많았어요. 캠프를 나가고 중요한 우리가 사역의 스케줄과 현장 나왔는데 일보에는 비가 오고 그렇죠? 날씨가 흐리고 그런데 우리가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날이 밝고 비도 안 오고 다 철수하고 철거하고 나가니까 막 그때 비 오고 이런 부분 몇 번 체험했거든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흑암, 저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흑암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인간의 역사 그 자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어떤 것도 그 권세 앞에 당연히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가족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겠죠. 혼자 믿는 가정들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겪어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최고의 배경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역사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 하나만 붙잡으시면 모든 힘이 회복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안심하랍니다. 왜?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경제를 회복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십니까?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 흐름, 이제는 또 뭡니까? 이제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 찾아 세우는 그것 하나만. 지금 2, 3, 7일 우리 트리라운지에서 계속 바자회 지금 준비해왔죠. 지난 토요일날 또 바자회 진행됐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날 또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또 우리 다민족에서 계속 신방 나가면서 다민족들 찾아나가고 정말 또 선물 전해주면서 또 팀 사역해주고 얘는 양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 제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행사 차원에 하는 일이 아니죠. 행사는 그냥 행사일 뿐입니다.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아줘서 그 속에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인도 받아야 되겠죠. 저도 캠프 중에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아들과 한번 만나달라고 약속을 잡아서 또 다음 주에 갔습니다. 3시 약속인데 3시에 갔는데 4시가 돼도 4시 반이 돼도 안 와요. 참 다민족들 약속 잘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또 만나자. 그리고 다음에 또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에 약속을 잡아서 왔는데 그래도 또 늦어. 30분 늦었습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왔는데 아들, 와이프, 손자, 그 손자, 그 와이프, 엄마 다 다민족인데 와가지고 앉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그 막 오면서 약속 안 지키고만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랑 약속을 좀 사람아 약속을 좀 지켜야지. 하여튼 다민족 좀 일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를까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틀에서 모든 걸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다. 이 트리 라운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파송할 제자를 RTS로 가서 목사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오세요. 말씀 운동의 흐름에 있으면 됩니다. 제자를 찾죠. 제자를 찾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그 말씀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말씀이 나오시죠.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 생각이, 그 마음과 그 영혼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우리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나아가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 또 무슨 흐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With 임마누엘 원니스의 흐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살리는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매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 원니스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누리고 알고 누리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살리는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지금 연휴 쉬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어떤 낙심된 부분에 있습니까? 의심 속에 있습니까? 불신앙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걸 버리세요. 그리고 살리는 영적 흐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 예수님 언약을 누림 속에서 제사 찾아 세우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확립시켜서 그리고 또 입만을 축복 드리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살리는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요셉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를 여호수아 갈렙을 사무엘 다윗을 그 수많은 렘넌트를 바라면서 그 세상이 어떤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들어가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리는 영적 흐름이라는 언약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의심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